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오늘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7월 15일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우리 오늘 화이팅 하면서 오늘 또 시작하죠.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자,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자, 어쨌든 그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것은 제 마음속에 그냥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자, 다우존스 0.90% 전일 상승하면서 신고가 갱신하면서 27,000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장대 양봉 베리 굿. 자, 나스닥도 0.59% 자, 신고가권 다시 가면서 양호한 흐름. 자, 반도체 지수도 1.90%로 단기 박스권 상단 부위 정도로 여기 돌파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자, 20일권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조금 더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0.07% 하락, 유럽도 조금 하락했고요. 프랑스는 5일 만에 반등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상당히 또 중요한데, 좀 강하게 반등 오늘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가 지금 저항권에 봉착했거든요. 여기에서 너무 세게 밀렸어요. 그러면서 추가 하락 안 한 것은 다행인데, 강하게 반등도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밑으로 쳐져버리면 우리나라에는 또 영향권 미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상위 종합 반등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니케이는 0.20%로 상승. 자, 여기 240일의 저항권에 있죠. 자,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다가 강달러 추세, 그리고 약달러로 전환하다가 다시 강달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자, 추가 조정을 좀 밑으로 확 받아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위쪽으로 더 강하게 간다면 상당히 또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환율이 1200원대가 비교적 고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 인근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었고요. 또 1180원대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환율도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드님 반갑고요. 그리고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0.03% 상승으로 그냥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038계약 매도하고 개인이 1084계약 매수함으로 해서 선물입니다. 약간 미국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틀어 막아놨다. 장중에 좀 올라간 폭이 있으니까요, 그죠? 자, 콜 옵션, 풋 옵션은 큰 변동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약보합 정도입니다. 자, 금값 좀처럼 밀릴 줄 모르고 상승 중이고요. 오일도 강하게 60달러 인근까지 돌파 이후에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더 양봉을 박아버리면 위로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리님도 어서 오시고. 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 리바이벌 계속하니까 조금 지겨운 맛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마감 시황부터 일요일 지금까지 하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래도 처음 오늘 아침에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잡아가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저점 권역이 2125 라인이었는데 강하게 밀리고 반등 시도 넣어다가 그대로 밀렸기 때문에 2100부터 2125 여기 라인은 강한 저항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평선도 위에 포진하고 있죠. 자,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고 가느냐, 저항이니까 가다가 주춤주춤하는 저항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는데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크게 음봉으로 밀리면 안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자 위로 갈 수 있다. 그거 하나 체크하자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여기 저점 부위죠. 여기 682 권역까지 왔습니다. 저점을 지키려는 노력을 상당히 하다 장대 음봉을 깼는데 스트레이트로 한 3일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오늘 뚫느냐 아니면 조정을 좀 받느냐, 그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마찬가지로 강하게 저항을 돌파하면 700 인근까지도, 물론 여기 이평선이 조금 더 밑에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700 인근까지도 코스닥 반등 가능한 권역인데, 첫 번째는 682 여기 깨지면 안 됐던 전저점 권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의 기조는 외국인은 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 찔끔찔끔 뺀다면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6월 말부터 대략 여기 인근부터 제법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에 비하면 기관은 계속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뒀던 거, 그죠? 좀 팔아 채끼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기관 외국인이 자, 이틀은 쌍끌이, 이틀은 한쪽은 그래도 강하게 매수,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간단해 보여도 시장 판단할 때 기관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보면 시장이 강한지 안 강한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선물도 외국인이 대량 매수세 들어오면서 누적적으로 보시면 6월 만기일 이후에부터 보시면 자, 여기 스타트가 만기일, 그냥 단순하게 만기일 이후부터 합니다. 그 이전부터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죠? 롤오버 되어 오고 뭐 이런 거 있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최근에 수급 상황이 어떻는지 정도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5,000계약 정도에서 2만계약 갔다가 다시 15,000계약 매도하면서 여기입니다. 차익 실현하고 다시 강하게 27,000개 가까이 들어올립니다. 이것이 환매수 성향이든지 신규 매수든지 어쨌든 매수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신규 매수인지 환매수인지 보시려면 미결제 약정이 넣는지 주는지 그거 보시면 되는데 그냥 패스할게요. 아, 선물 사 들어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미결제 약정이 늘어가지고, 그죠? 신규로 위쪽으로 쏜다 안 쏜다 그것까지 지금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짱님도 반갑습니다. 자, 뭐하고 비슷하다? 그 종목이 하락하는데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서 빠졌다. 아니야, 공매도는 뭐 별로 추가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거 논하면 뭐 하겠냐 이겁니다. 그죠? 공매도가 많이 늘었다 줄었다, 물론 하나의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 있는데 추세, 빠지는 추세인지 오르는 추세인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은 미결제 약정 증감 현황 찾아보십시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기는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조금 서로 한 발짝 물러서는 듯 하니 이제 유럽과 미국이 또 분쟁이 나올 듯한 그런 모습이 있죠. 프랑스가 디지털 과세 하겠다. IT 공용 IT 기업들이 아일랜드나 이런 데 본사를 두고 유럽에 본사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거 안 되겠다 해서 프랑스에서 3% 과세 하겠다라는 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러면 유럽의 항공사인 에어버스 이런 데 불법 보조금 주는 거 아니냐 해서 서로 또 티격태격 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수출 규제했는데 그거 확대한다 만다 이야기가 상당히 또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중재 요청도 하고 있고 WTO에 제소도 하고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일본 제품들 불매운동, 그리고 일본 여행 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애국 테마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또 유독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또 여야가 이번에는 또 합치하는 듯한 뉘앙스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예전에 역사 아픈 역사는 우리 뒤로 하고 우리 인접한 우방국으로서 우리 관계 돈독히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나게 때려 패놓고 뭐 미안하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병원비 네가 해 이러면 좋겠습니까? 맞은 사람이 그죠? 그와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그 부분은 반드시 짚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충수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30% 이상 40% 가까이 막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가 연말까지도 안 좋고 내년 1-4분기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이야기 됐어요. 그것을 시장에서는 그대로 나타내줍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피해를 보기는커녕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오히려 급반등하고 있다. 그죠? 자, 혜영님하고 태환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본 자국에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미국도 관망세 보고 있다가 살짝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조금 방향 약간 트는 듯한 뉘앙스도 있고요. 그 가볍게 봐서 제가 정확한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뉴스 꼭지만 봐서. 지금 한 4분 남겨놓고 있는데요. 동시효과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동시효과 요새 10분 줄어든 틈으로 해서 상당히 변동성 많던데 현재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0.50% 하락 출발 코스피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일단 뚜껑이 열려봐야 되니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IT 전기전자가 살짝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가 괜찮아요. 빨리 돌려보자면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우상향이에요. 지금 SDI도 LG전자가 지금 시원찮아요. 자, 삼성 전기도 별로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별로입니다. 자, 그러나 뭐 1, 2위 종목이 트럭 내고 있으니까 IT 전기전자가 위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전제조건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을 견인하려면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의 향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생각하고요. 자동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점 단기 고점 부위에서 좀 막혀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기아차 다 우상향이에요. 현대모비스까지 그죠? 조선주는 조금 아직까지 멀었는데 대우조선해양만 일단 우상향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건설주도 아직 멀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택지에도 적용하겠다 이런 시기만 조율하겠다 해서 지금 약간 악재인 듯 하나 자 대림산업은 매수했고요. 동신주 아직까지 좀 멀었죠. 그죠? 5G가 상용화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통신주도 좀 더 기다려야 되겠고 면세점 화장품 다 안 좋아요. 그죠? 유통 다 안 좋습니다. 철강 안 좋아요. 지금 좋다고 말한 거 말고 우상향하고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그죠? 자, 정유주 SK이노베이션하고 SOL은 유가가 급등하는 그런 영향 때문입니까? 레깅 효과 정제 마진 효과 있으니까 관심을 조금은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카카오는 잡아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별로입니다. 됐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구독자분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들어오셨다가 자꾸 안 좋은 이야기에서 나가시는 겁니까? 저는 보이는 대로 할 겁니다. 한 분도 안 남아도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죠? 자, 187,000원, 184,000원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깨지면 17만원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요. 클릭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제 이야기 참고로 하십시오. 더 처지면 곤란합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제 의견은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 말자가 제 의견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마디만 딱 할까요? 주말에 뭐 제사가 있어서 가족들을 좀 만났는데 한의사 한 명 있어요. 야, 네 얼굴을 보니까 성한데 한 군데도 없어 보이는데 얼굴이 살이 찐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퉁퉁 부은 것 같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들어서 그렇습니까? 몸이 더 찌부둥한 것 같아요. 닥터K가 만약에 사라지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좀 슬퍼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 LG전자 또 빠지네. 야, 참. 자, IT 전기전자 좀 약세입니다. 야, LG전자 진짜 시원찮아. 와,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자, 코스피 0.10 마이너스, 코스닥 0.10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자, 전일 저점 권역인 여기 2077 정도만 안 깨면 별 무리 없겠고, 여기 677만 안 깨면 별 무리 없겠다 생각 들고요. 자, 오늘 살짝 조정받아도 이상할 권역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3일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자, IT 전기전자가 약간 주춤하죠. 그죠? 아무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안 오른 LG전자 좀 가자고. 아, 진짜 7만 되게 중요해요. 주헌 반가 반가.
너무 안 좋네. 온몸 부서질 것 같아. 솔로몬님도 어서 오시고. 자, 5G 핸드폰 여전히 좋아요. 그죠? 이거 주력입니다. 자, IT 전기전자, 자동차, 5G 휴대폰 부품. 이 정도가 주력이에요. 나머지는 시원찮습니다. 별로예요. 왔다 갔다 하고 별로입니다. 거기 집중하십시오. 바이오는 하지 마시고. 그죠? 바닥권에서 뭐 급반등해가 많이 올라간다. 아쉬워하지도 마시고요. 아, LG전자 진짜 싱하네. 자, 나머지 거에서 좀 잘 성적 내고, 아, 청산할 거 청산하고, LG전자에서 반등 시기, 반등 조짐 넣을 때, 아, 잘 컨트롤해서 LG전자는 손실폭 최소화하고 나머지 거에선 수익 극대화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LG전자가 좀 물렸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아, 소폭이나마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고, 지극히 당연한데, 뭐가 당연하다. 한 3일 올라왔으면 밀리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게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전일 저점 권역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밑으로 밀었다가도 다시 좀 땡겨 올리고, 아래 윗골이 다는 도치 정도 모습이면 좋겠다. 아니면, 밑으로 좀 쳐졌다가 쑥 땡겨 올리는 모양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예상대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연한 겁니다. 자,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일단 뭐 급하게 올라가진 않고 그 자리 정도입니다. 아, 그 자리. 그 자리에. 힘이 없어서 까불지도 못하겠어. 자, IT 쪽으로 오늘 확실하게 조정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죠? IT, 자동차 쪽으로 조정 들어오고 있고, 자동차는 없으니까 다행인데, 좀 애매한 자리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그죠? 47,000원까지 노려보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는데, 20일 깨지면 또 조금 별로인 상황인데, 여기서 좀잘 버텨냈으면 좋겠어요. 대우조선해양은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인탑스는 그냥 좀 내비둘랍니다. 업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죠? 야, 이게 뭐야? 코스닥이 갑자기 5G하고 휴대폰도 때리면서 지금 코스닥이 좀 밀려요. 위에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립니다. 자, 외국인이 세게 나옵니다. 외국인이 매도.
야, 코스피도 위에서 세게 밀립니다, 일단. 감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몸살인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아파요. 잠을 너무 못 자고 하니까, 다 잊고 좀 자고 싶어요, 진짜. 아. 탑스는 그냥 적당히 들어갑니다. 오, 갑자기 밑으로 때리면서 모양 확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은 일단 코스피는 시총 상위 그동안 강세 보이던 IT 전기전자 자동차 약세고요. 나머지 그만. 크게 빠진 데도 없고, 태양광 쪽으로 약간 강세. 뭐, 그만. 나머지 뭐, 특별히 강한 데 없고요. 자,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행제 겨우 좀 붙들어놨고, 밑에는 또 시원찮고, 5G하고 휴대폰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초반에 강세였는데, 밑으로 확 밀리면서 조금 약세 전환할 듯말 듯. 면세점 개통 약간 강세. 화장품 별로, 남북 경협도 별로인 상황. 별로 좋은 쪽 별로 안 보입니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 SDI는 비교적 박스권 고점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에 치고 올라가 힘들어요.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홍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아까 알려드렸습니다만 적당히 끊어 나가야 돼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방방방 치고 갈 상황 아닙니다, 지금. 자, LG전자는 한번 버텨볼랍니다. 좀더 리얼하게 좀 개겨볼랍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깐죽거리는 거 아니에요. 반등은 한번 좀 나오지 않겠느냐. 7만원만 안 깨면 좀 가자, 위로. 죄송합니다. 일단 위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7만원 안 깨려는 노력이 상당히 보여요, 그죠? 여기부터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급등한 권역이 7만원이거든요. 여기 인근도 뭐 시장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게요, 반등. 자, 나머지 뭐 그만. 그죠? 삼성전자 바다닥 그리지 않겠습니다. 4만 7천원 정도 가면, 그죠? 그 정도 가면 뭐 차익 실현 한번 생각해 볼까. 4만 7천원 상당히 좀 저항권이긴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고, 물론 뭐 끊어내면 조금이라도 먹긴 먹겠습니다만, 직장인들 20일 기법 하라고 이거는 조금 들어갈 수도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바다닥 안 그립니다. 잔파도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지켜봅니다.
일단 시장은 처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은 뭐 비교적 양호한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으면서 밑으로 밀립니다. 외국인 선물도 한 950개 매도하고 있고 여기를 지켜야 돼요. 지키고 반등 나와야 되는데 미국 선물은 현재 약간 하락세인데 이 정도는 뭐 하락하는 것도 아니죠. 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한 반등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또 안 좋아. 또 안 좋습니다. 전체 업종 내 있는 종목들이 또 하락세입니다. 붉은 게 안 보여요. 보고 있는 건 30개 가까이 되는 게 전부 파래요. 셀트리온 하나 빨간불 딱 들어와 있고 나머지 다 팔았습니다. 자, LG전자 일단 반등합니다. 야, 좀 가자. 응? 가야 돼. 자,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틀어 막아 놓고 그동안 좀 못 갔던 LG전자 땡길 수 있을 만한 가격 메리트 있는 권역이다 생각해요. 자,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하면서 스트레이트로 밀리면서 강세 보이는 종목 잘 안 보입니다.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플러스권, 대림산업, 건설주 중에 플러스권, 기아차 약간 플러스, 통신주가 그나마 양호, 그 다음 신세계 호텔신라 좀 양호, 나머지 별로입니다 다. 바이오 안 좋고요. 5G 휴대폰이 좀 안 좋네요. 오늘 차익 실은 물량 넣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탑스는 비교적 인탑스는 120일 지지한 별 문제 없기 때문에 일단 홀딩합니다. 위로 반등 넣으면 플러스권 전환 되는 거니까 기다립니다. 자, 위에 있는 종목들은 슈프리마도 관심권에 있어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 조금 처지는 상황이고 5G도 마찬가지인 정도. 남북경협도 마이너스고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다 마이너스입니다. 반도체 마이너스. 자, 카카오 대림산업 카카오 매수가에서 조금 위, 대림산업도 비슷비슷한 위치. 일단은 진입한게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로 좀 땡겨주면 이건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고 셀트리온 조심하십시오.
반드시도 넣어다 밀립니다. 자, SDI는 조금 챙겨가면서 가라 말씀드렸고,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기도 하니까 또 지우가면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 처지면 처질수록 더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쉽게 안 밀립니다. 일단 차익 실은 해 나갑니다. 이거는 자,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시간 좀 될 것 같아요. 종목 상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 언제 샀는지 비중까지 올려주면 더 정확하게 의견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양대 시장 한 25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도세 동반되면서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피는 중요, 코스피 코스닥 중요 포인트 왔습니다. 여기서 반등해야 돼요. 더 밀리면 곤란합니다. 반등해야 돼요. 자, 시장 판단하는 기준 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자주 말씀드려 가지고 식상합니까?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지수 좌지우지합니다. 사주니까 올라가고요, 때를 패면 1300개 정도로 패니까 빠지고요, 누적으로 올라올 때 아까 25,000계약 정도 사들어온 거 봤죠?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외국인 선물에 집중하셔라. 아, 나 선물 같아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깊은 내용은 모르더라도, 아, 선물을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구나, 매도를 하니까 지수가 빠지구나, 그죠? 그 상황에서 개인이 사주고 외국인이 팔면 안 좋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현재 지지권인데 좋아지려면 개인이 선물 매도 딱 때리고 외국인이 매도 때리는 거 확 들어올리면서 크로스 되면서 반드시도 나와야 시장 안정권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되게 많이 밀려요. 크게. 자, 코스닥은 0.58%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립니다. 코스피 마찬가지로 0.33%로 그냥 가는 척하다 그대로 대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콜 옵션을 사고 있다. 물론 월물 초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콜에서 포기 안 하고 자꾸 많이 사들어가면 안 좋아요. 자,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넣고 외국인 선물도 매도세 확대되면서 시장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좀 거둬드리면서,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매도세는 좀 줄여 나가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 하시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코스닥이 막 여기 앞전 저점 막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리면 안 좋다 그랬습니다. 양대 시장 다 지금 정도에서 반등 좀 나와야 양호한 흐름을 갈 수 있어요. 너무 세게 밀리면 안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데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죠? 키는 외국인 선물에 달렸어요. 자, 속된 표현 씁니다. 대가리 확 쳐들면서, 그죠? 대가리 확 쳐들면서 매도 때렸던 거, 1500개 매도 때린 거 훅 끄드들이고 개인하고 손바뀜 딱 놔야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매도 넣으면 안 좋습니다. 자, 통신과 면세점 화장품 탑클래스 정도가 반등세 나오는 상황. IT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좀 붙들어놨고 밑에 단에 있는 그죠? 하이닉스, SDI, LG전자 이쪽을 반등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는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크게 낫다고도 할 수 없겠네. 자, 두각을 나타내는 업종은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하고 화장품 쪽으로 대형 우량주 위주로 지금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셀트리온, ABL 바이오 정도 말고 전부 다 하락세고요. 5G 다시 강세 전환할 듯 하고요. 휴대폰은 좀 시원찮습니다. 자, 코스닥 중에서는 5G가 가장 강세예요. 그 다음이 휴대폰 정도입니다. 나머지 다 시원찮아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 보시면 그죠? 시총 상위 위주로 강하게 밀리고 있고 그 상위에는 바이오가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만. 그죠? 자, 카카오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카카오. 자, 대림산업도 지켜야 될 선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매도세 일단 안 늘려나가고 200개라도 줄여드리니까 반드시도 나오는데 이거 강하게 땡기고 이거 개인하고 크로스 돼야 돼요.
지금 상황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강하게 더 선물 더 외국인 강하게 땡기고 개인이 그냥 던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지권에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상당히 고급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려서 그렇지 이런 걸 무료로 잘 누가 실시간으로 다 알려줍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영업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시장 분석하는, 그죠? 시장 분석하는 기법을 그대로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알려주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냥 뭐 괜찮다, 뭐 사라, 뭐 팔아라, 뭐 이 정도지. 일일이 선물이 여기서 들어올려야 되고 여기에 지지권이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되고,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상당히 자세한 내용으로 시중에서 잘 안 알려줄 만한 영업 비밀에 가까운 정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겪었던 경험들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는 7월 30일 날 영업실적, 확정 영업실적 나온다 그러네요. 일단 잠정 실적은 안 좋게 나왔어요. 자, 대우조선해양 뭐 물이 없고요. 인탑스가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외국인 일방 매도는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되게 많이 사들어왔어요. 카카오는 갑자기 뛰어오네. 가자.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왔습니다. 싹쓸이. 대림산업도 좀처럼 안 쳐져요. 여기서 외국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반등 좀 나와야 됩니다. 반등 나와도 20만원권이 강한 저항대일 겁니다. SDI, 와, 또 치고 가려고 그러고 있어.
자, 카카오 잘 갑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비교적 지금 오늘 조정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겨드려야 되겠네, 그거는. 그래서 여기 지지했으면 좋겠다는 지지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던 거 약간 줄였는데, 자,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상단을 뚫고 상승 전환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여기 안에 밴드 정도 2087과 2077 정도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정도만 해도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그죠? 왜냐하면 스트레이트로 한 3일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할 만한 상황이다 판단하고 있고, 코스닥도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처지면 곤란하고,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677 내지는 673 정도에서 멈추고 적당히 조정 끝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간이 코스피 매수세 전환, 일단 양호, 강하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오전장에는 좀 시원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 많이 나오고 현 선물 다 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원찮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10시 반에 중국이 애매한 위치입니다. 강한 반등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유튜브에다가 닥터K라고만 치면 되니까, 그죠?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그렇게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